자, 5번 사회적 차별,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이죠?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차별이란, 사회적 차별이란 뭐냐? 불평등한 대우다. 불평등한 대우네요. 그지? 정의를 내리고 있죠. 누구에 대한? 다른 그룹에 대한. 나와 다른 그룹들을 에게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사회적 차별이라고 하네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그룹들 중에서 다 다른 그룹들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거야. 나와 다른 그룹들을 일반적으로 그것은 사회적 차별은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차별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사회적 차별이 여기에서 표현된다는 얘기는 뭐야? 이렇게 차별을 한다는 거죠. 그럼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총의가 나와야죠. 불평등한 대우가 나와야죠. 잘못된 행동, 즉 불평등한 대우다. 또는 편견이다. 즉 불평등한 대우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독해 연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독해를 하는지. 항상 이분법이에요. 제3의 개념은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게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죠. 어떤 특정한 그룹, 다시 말, 무엇에 기반을 해서 근거해서 베이지도 오는 전치사적 분사야. 어디에 근거한 그런 특정한 그룹들. 그럼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파란색에 근거해야죠. 됐죠? 그들의 인종, 레이스, 인종, 젠더, 성, 남자나 여자냐, 나이, 종교, 심지어 건강. 됐죠? 심지어 앞 문장을 극단적으로 끌고 올때 쓰는 거죠. 이걸 보는 순간 뭐예요? 이제 할 얘기 다 했어. 사회적 차별은 이겁니다. 빨간색은 파란색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예요라고 말말 다 했단 말이야. 그럼 다음에 쓸건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 뭐가 나왔어? 열거 항목 암시 표시가 나왔잖아. 인종에 대해서는 어떤 차별이 있고, 성에 대해서는 어떤 차별이 있고, 나이, 종교, 심지어 건강에 대해서는 어떤 언이퀄한 트리트먼트가 있는지를 얘기하겠죠. 할말다 했으면 그 다음에는 예시 나와야죠. 바로 예시 나옵니다. 예시. 무엇에 대한 예시인지 봅시다. 인종에 대한 예시네요. 그렇죠? 1번, 1번. 인종적 편견은 항상 근원이 되는 기류다. 흐르는 거니까. 근원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야. 인종차별이. 그치? 자, 시민의 권리를 이끄는 이 지도자. 민권 지도자라고도 하는데, 이 마틴 루터 킹이 토았다. 뭘 도와요? 투 이하하는 걸 도왔겠죠. and 동사원형, 동사원형. 드러내고 극복하는 것을 도왔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우리가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라는 것을 리빌, 드러낸다는 얘기는 뭐야? 알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한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오버컴, 극복하려고 하잖아.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것을 도왔다는 얘기야. 미국에서. 그러나 인종차별이 유일한 형태는 아니다는 얘기야. 명사 충돌, 목적격 관계대 명사 생략, 딜 위드 다음에 목적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사회가 반드시 다뤄야 할 유일한 형태는 아니다. 그렇죠. 열거 항목 암시 표시 나왔으니까 또 열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당하고 있는 거죠. 차별을 사회에서 뭐 때문에? 이유가 중요하죠. 두 번째 종교가 나오네요. 두 번째 종교가 나오네요. 예를 들면 어디에 있는 무슬림과 서양 사회에 있는 무슬림과 중동 사회에 있는 기독교. 와 같은 그들이 종교 때문에도 차별이 있다 이거야. 다음에 불공정한 대우는 The Elderly에
더 플러스 형용사, 복수 보통 명사, 노인들이야. 자, 노인들은 여기서 뭘까요? 나이가 되겠죠. 3번, 3번. 그리고 여기는 더가 생략이 된 거죠. 더, disabled, 불구인 사람들 4번, 4번 보세요. 그러니까 무엇에 근거를 해서 두 번째 문장에서 할말다 했다 이거야.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서포팅 장치 나와야죠. 서포팅 장치를 하기 위한 뭐가 나오고 있어? 열거 항목 암시 표시가 나왔다는 거죠. 또한 다른 널리 퍼진 만연한 사례다. 사회적 차별을. 자, 마틴 루터 킹은 root out이 뭐야? 근절하다. 뿌리채 뽑는 거죠. exterminate. Nate, 기본 단어니까 꼭 알아두세요. 알았죠? 야, 근절하지 않았죠? 뭐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leave이라고 overcome 하려고 그랬지, 근절하려고 한건 아니니까 F번이겠네요.